안녕하세요, 군다토입니다. 방금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수능 본지 벌써 6년, 7년이 지났지만 이 수능이란 거 사람을 참좀 마음을 좀 이렇게 해요. 이 뭔? 대한민국 누구나 그러겠죠. 나라에서 뭐 비행기도 놓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능 한달전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수능 하루 전에는 꼭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게임하면 안 돼요. 전좀 맞아야 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게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게임이라는 게 되게 얄미워. 생각이나 항상 생각이나 그냥 공부하다가 자기 습관이 됐단 말이죠. 공부하다가 20분 공부하고 20분 공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약간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걸 연장선으로 읽는 거는 핸드폰을 좀 하지 마라 라는 게 있고요.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게 약간 중독이야.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하다가 아, 열심히 한것 같은데? 딱 20분이나 했어. 여러분, 수능장에 핸드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핸드폰 하면 안 돼요. 전날에는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두 번째, 뭘까요? 입만 벌리면?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능 전날에 왜 새로운 거 풀면 안 돼? 라고 할수 있는데, 수능 전날에 아껴뒀던 문제집을 풀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가 되게 유명하다고 막 소문이 났어. 그래서 잘못 났다가 전날에 풀어야지라고 해서 딱 꺼내서 풀었어요. 만약에 아작이 나잖아요? 내가 아껴놨던 수능 적중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집을 그날 처음으로 풀면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가면 다음날까지 영향이 와요. 그날 밤에 일단 후달리기 시작해요. 아, 후달린 거다 망한 거 같은데. 아, 재수해볼까? 재수하면 좀잘 나오려나? 그래, 나는 1년 잠잘 나올 것 같아. 이런 헛소리 생각하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면은 수능 때 잠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누구처럼? 저처럼 감독관이 깨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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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수능 봐야지! 제가 그랬죠?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수능 때까지 잤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런 것처럼 저처럼 수능장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은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반드시 그 전해 수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여러 번 풀어봤잖아요. 최소 3번 혹은 2번을 풀어봤을 거예요. 만약 2번, 3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그건 조금 2번, 3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 풀어본 거를 또 푸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 간격 혹은 5일 간격으로 풀었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차라리 그걸 푸는 게 낫습니다. 이거 풀 때는 반드시 수능처럼 시간을 재고 답 채점은 모든 모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공부는 수능 전날 10시까지 공부하지 말고 6시, 7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5, 4, 전에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세 번째, 야동 보지 마세요. 이 뭐? 전안 봤는데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사실 수능 2주 전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안 보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알죠?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이 난대. 아무튼 입만 벌리면 자꾸 막 잔상이 떠오르고 그런데, 그래서 수능날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난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도 의대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녀 뭐 불문하고 야동을 좀 보지 않는 걸로. 다음에 낮잠도 잠이 안 돼요. 왜냐? 낮잠은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 다음날 감독관 널 깨운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언어 망친다고. 어떻게 된다고? 언어 반영 안 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희 의대는 국어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뭐냐? 수능 시험장을 꼭 가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자기 집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봐야 돼요. 왜냐면 그날 당일에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리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가 원탑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합니다. 이 버스를 여기서 타야 돼? 근데 반대로 갈 수.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수능장을 한번 꼭 가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 전날에는 학교에서도 좀 늦게 와라, 그 수험표 받으러만 와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 도서관을 가서 자리를 좀 맡아놓고, 극혐이긴 한데 전좀 맞아요. 자리를 맡아놓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수험표를 받고 애들이랑 꼭잘 보렴 얘들아, 꼭잘봐 이런 가시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잘봐 얘들아 이런 말안 했겠죠? 남고니까 야못 보면 죽어
이런 우정이 섞인 이야기를 서로 오가는 정이 싹 섰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둘이 갔어요. 시험 보는 장소로 보고 학교 한 바퀴 쓱 둘러보고 어떻게 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1, 2학번 수능이니까 1, 1 수능을 뽑아서 쫙 풀고 오답을 정리를 하고 집에 갔죠. 그래서 그러면서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수능 전날 생각보다 좀 많이 떨립니다. 얼마나 떨리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개 떨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떨려요. 거짓말이 저는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라 그래서 국가고시 필기든 실기든 수능이든 다 좀 긴장을 안 해가지고 잠을 잘 자는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긴장을 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긴장을 해서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긴장을 해서 사람들이 청심환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청심환 도움 될까요? 되겠죠.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청심환 성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의대생들도 긴장을 해요. 뭐 실기든 필기든 시험 보는 게 인생 달린 시험이고 시험 망치면 후배들이랑 졸업해가지고 6급인데 얼마나 긴장을 해서 그래서 약을 먹긴 합니다. 어떤 거 먹냐? 베타블로커라는 약을 먹어요. 혹은 뭐 다른 항불안제 약을 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먹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천식이 없으면은 베타블로커 같은 약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신경과나 혹은 내과나 과를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내가 신경과 가서 약을 받아야 돼? 내가 내과까지 가서 약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청심환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청심환이 효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심환을 드시겠다고 하면은 한 시험 보기 1, 2주 전부터 한번 먹어봐야 돼요. 시험 당일날 처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차분한데 뭔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당연히 드라마 보면 안 되겠죠.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도 뭐 동백꽃 필무렵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재밌긴 한데 이 뭐? 동시기처럼 알았어요. 시험 봤어요. 그러지 말고 전 좀 맞아요. 아예 보지 마세요. 전날에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답 노트를 한 걸 좀 보고 전날 전년도 수능을 보고 오답 정리 한 걸 보고 그 정도 외우고 탐구 잘 외우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수능 잘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